바뀌고 인생이 바뀌고. 아멘. 아멘. 여러분들 다윗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버림받았던 인생이 하나님 만나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집니다. 아멘. 네, 아멘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매일 교회를 이렇게 나오는데 언제까지 하나님을 못 만나면, 하나님 오늘 만나면 우리의 운명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는데 말입니다. 다윗도 하나님께서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형제로부터 버림받은 거절되어진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양을 치는 목동으로 일평생 보낼 나를, 부족한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다. 그래서 다윗은 일생에 전쟁의 승리를 하면 그 전리품 가운데 귀한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기 시작한 것. 그리고 성전을 짓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절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여덟 가지를 축복해 줬어. 왕위가 계속해서 너의 후손들을 통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뭐예요? 결국은 그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거라는 거예요.